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차례 어디죠? 부동산 관리 활동부터인가요? 지난주에 개발론 끝났죠? LQ하고 다 끝나지 않았나요? 자, 오늘 부동산 이제 활동 중에서 부동산 관리 들어가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금융론을 좀 위주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금융론 했죠. 금융론하고 이제 개발론 이제 들어갔는데, 개발론은 좀 잡다한 내용이에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잡다하게 있어서 뭐, 뚜렷하게 뭐 체계를 잡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금융론 위주로 좀 복습을 하면, 금융론에 저당 상환 방법 이렇게 나오죠. 요 말이 나오면은 이제 같이 이제 떠올라야 되는 게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떠올라야 되고요.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이렇게 연상이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요게 나오면은 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보다는 이렇게가 말이 더 언급이 자주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머릿속에 이제 이걸 그리는 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리금 균등이고, 원금 균등은 이렇게 내려가죠. 최증식은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 글자에 보다는 이 도표에 더 익숙하거든요. 사실은 훨씬 시각적으로 이런 도식화된 것이 더 쉽게 눈에 띕니다. 이 글자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출제를 하잖아요. 이러면 덮어놓고 이거부터 보고요. 지금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러면 뭘 뜻하는 거예요? 이자가 일정한 게 뭐예요? 이중이 없어요. 이중이 없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자가 일정한 게 뭐예요? 이번 달 이자, 다음 달 이자, 계속 이자가 똑같아요. 원금을 갚는 거야, 안 갚는 거야? 안 갚는 거죠. 안 갚으니까 계속 이자가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부특대고 이렇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요 축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이런 거 대출 받아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많이 있죠.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이제 원금 갚는, 이제 보통 원금 갚는 게 아니고 자꾸 재연장하죠. 재연장. 옛날엔 그래도 관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자만 내도 대부 비율은 점점 낮아져요. 처음에 1억짜리 살 때 6천만 원 대출 받아도 이자를 계속 갚아도, 이자만 계속 갚으면 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1억 2천, 1억 3천 올라가니까 6천만 원 그냥 그대로 있어도 대부분은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축을 아시겠죠? 무턱대고 도표만 보고 이렇게 이 형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거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원리금 지불액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초기에 은행에 제일 많이 갖다 주는 게 원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이고, 최증식이죠. 첫 회 이자 발생은 어떻다 그랬어요? 첫 회 이자 발생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첫 회 이자 발생은 똑같은데, 갖다 주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요. 이게 제일 어렵게 질문한 거예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증식 빼고, 최증식은 어차피 100%를 초과해버리니까 갖다 주는 돈보다도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니까 부의 상환이 발생하고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것은 원리금 균등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난이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이라도 갚게 되면은 원금을 더 많이 갚아버리는 원금 균등이 잔금이 더 적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중도 상환할 때도 상환액이 더 적은 것이 원금 균등이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은 이것도 이제 연상이 되는 게, 이게 연상이 되죠. 이렇게 고정돼 있다는 게 대출금리가 고정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금금리는 시장금리 변화에 따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을 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더 싼 이자로 갈아타버린다 하잖아요. 조기 상환. 그러니까 미리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조기 상환 위험은 언제 많이 발생해요? 이렇게 미리 질문할 거를 대비해서 아, 조기 상환 위험은 고정금리 하에서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 말고 금융기관이 또 부담해야 되는 위험 중에 채무, 불이행 위험 있잖아요. 이건 뭐 언제 많이 발생해요? 이거는 금리가 올라갈 때죠.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없다. 이렇게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공부를 한 후에는 그래야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문제 지문을 읽고 생각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지문을 읽고 생각하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은 미리 어떤 거를 자주 질문하는지를 준비하고 했어요. 여기 또 뭐를 많이 묻는다 그랬어요. 금리 조정 주기라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금리 조정 주기가 짧아질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더 많이 부담하잖아요.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시킨다. 이러한 내용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각 주제별로 가장 자주 질문하는 것들. 가장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다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숙달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문장을 보고 나서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처음에는 이게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하고 문장으로 표현된 거하고 이제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면은 아 요거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묻는거나 표현들을 익숙하게 해서 속도를 올려야 되죠. 근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도식화된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도 어떻습니까? 저당 유동화도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이걸 통해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있는데 자 얘네들이 대체로 이 구조 있죠. 구조 이 구조를 기억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저당 유동화라는 것은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라 그랬죠. 누가 갖고 있는 1차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증권 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증권 발행하는 걸 포함해서 저당 유동화, 저당 채권 유동화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해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이고요. 맞죠? 유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자금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쪽 자금이 공급된 자금이 대출이 되는 시장은 1차 시장. 대출이 된다는 얘기는 저당 채권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구조. 머릿속에 이걸 그리는 거죠. 이걸 그리면서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개념이 뭔지. 구조는 1차 시장, 2차 시장. 머릿속에 그려놓는 거죠. 효과는 누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얘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잖아요. 효과는 우리나라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 과정에서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면은 차입자들이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면은 새로운 형태 증권이 만들어져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이거는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하고 또 유동화 전문 회사도 있기는 하다 그랬죠. 그렇게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는 이 주택 경기를 좀 조절할 수가 있고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에서 MBS 종류 했잖아요. MBS는 그 종류가 MBB, MPTS, MPTB, CMO 이렇게 했죠. MBB는 채권형이라 그랬죠. 이건 저당 채권 집합을 누가 보유하면서 발행자가 보유하면 BB 발행자죠. 발행자가 보유하면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 MPTS는 투자자에게 다 저당 채권 집합을 팔아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거죠. 근데 요 T도 있고 B도 있고 혼합형이라고 그랬죠. 혼합형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차입자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그거 책임지고 발행자가 갚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근데 원리금 수취권을 넘겨줬다는 얘기는 투자자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는 조기 상환 위험도 함께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그 돈 넘어오는 거를 한꺼번에 그냥 넘겨줘 버려서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위험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 채권형, 요거 지분형, 그다음에 요거 혼합형. 자, 여기서는 초과 담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초과 담보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냥 다 팔아버렸으니까. 얘네들은 초과 담보가 조금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채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돈을 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번역은 뭐로 돼요? 번역은 끝에 채권으로 번역이 되죠.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관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담보는 있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런 겁니다. 별로 안 된 것 같은 눈치도 보여요. 예? ABS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ABS 말씀 안 드렸나요? 아,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요즘 좀 깜빡깜빡 해가지고, 말씀드려야, 제가 깜빡한 게 아니고 지금. 아, 혼자 들은 것 같아. MBS 말고 CMBS도 했고 오토론 증권,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증권, SLBS라고 하죠. Student Loan Backed Securities.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BS라고 해요. 한 것 같아요? 아, 이번엔 안 했고 저번에는 했고 이번엔 안 했고. 아, 칠판에 안 적었어요. 수제자. 제가 참, 한 끼 대접해야 되겠어요. 억울할 뻔했어, 제가. 아니면 동영상 다시 돌려봐야 돼, 동영상. ABS, 그게 ABS예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아요, 이게.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주택저당 채권을 넘겨줘서 발행하면 MBS가 되는 거고요. 1차 금융기관이 상업용 부동산 저당 채권을 넘겨서 증권 발행하면 CMBS가 되고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 채권을 넘겨서 얘가 그걸 근거로 증권 만들면 SLBS가 돼요. Student Loan. 한 것 같아요. 여기 캐피탈 회사 자동차 대출을 채권 있잖아요. 자동차 저당 대출. 그 자동차 저당 대출 채권을 넘겨서 그걸 근거로 발행하면은 그는 오토론 증권 이렇게 되고요.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 매출 채권도 있어요. 우리가 카드 쓰면은 일단 그 가맹점한테는 카드 회사에서 먼저 입금을 해 주고 우리한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제하잖아요. 한 달 뒤에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이 신용카드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우리 카드 이제 가입한 이 고객들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늘 매달 발생하는 늘상 발생하는 그 채권을 근거로 해서 또 증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카드라 그래요. 카드. CARD 줄여서. 아무튼 그런 게 다양하게 전부 다 뭐예요? ABS.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 했고요. 자금 조달 방법에서는 이제 리츠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리츠는 요약집 과정에는 앞으로
개정 여부도 사실 조금은 신경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드릴 거, 중요한 거 앞에 것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까지는 좀 해둬야 되고요. 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내용을. 근데 나머지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라든가 뭐 그 경우에 따라 펀드 이런 것도 있어요. 펀드. 근데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예요. 이 중요한 걸 더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뭐도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분 금융인지 부채 금융인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리츠는 지분 금융에 속하죠. 이거 주식이니까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리츠는 기본적으로는 부채 금융이에요. 왜냐하면 리츠는 대출이라고 그랬죠. 고리 대출. 대신 특징이 무담보 대출이라고 그랬죠.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보지 않고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그랬죠. 예? 제가요? PF. 죄송합니다. 이럴 땐 빨리 수제자가 빨리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PF가 그래, PF가. PF는 대출. 리츠는 지분금융이에요, 주식회사. PF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다만 대출은 대출인데 이게 이제 그 지분금융의 성격이 약간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분금융의 성격 중에 중요한 게 비소구거든요. 비소구. 요구할 수 없어요. 지분금융. 혹시라도 같이 사업하다가 망했을 때 같이 동업한 사람한테 야, 내 돈 투자한 거 내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동업하다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줬을 때는 빌려가지고 간 사람이 망해도 나중에라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소구금융은 이제 부채금융의 특징이고 비소구금융은 지분금융의 특징인데 얘가 이론적인 모습으로는 비소구금융이잖아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지분금융은 아니기 때문에 지분금융, 부채금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비소구를 할 수가 없어요. 부채금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 소구를 하는 거죠. 요구를 하는 거죠. 뭐 보험을 가입하게 한다거나 보증을 쓰게 한다거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 요거는 지분금융, 신디케이션 투자자 모집해서 자금 모아가지고 개발한 후에 배당해 주는 거고. 요것도 지분금융, 지분금융. 지분금융이 많죠. 이게 부채금융인데. 근데 요 MBS는 뭘까요? MBS는? 요거는 부채금융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채권 채무 얘기했거든요. 계속 채권 채무 얘기했죠. 그 채권 집합을 얘기했잖아요. 그 채권 집합을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새로이 채권을 만드느냐. 그럼 채권 채무 관계가 이중으로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채권 집합을 통째로 넘겨주느냐. 어쨌든 결국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계속. 채권 채무 얘기하는 거죠. 누가 채권자냐, 이 말이죠. MPTS의 경우에는 채권을 다 투자자들한테 팔아버려서 투자자들이 채권자가 되는 거고, 그죠? 근데 MBB의 경우에는 그 원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채권 관계에서는 발행자가 채권자, 차입자가 채무자인데 MBB를 산 투자자, 즉 MBB라는 증권을 산 투자자와 발행자 사이에서는 다시 또 채무자, 채권자 이렇게 되는 게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채권 채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BS, MBS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금융? 이거는 부채 금융, 채권 채무 얘기하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 반드시 채권 채무란 말이 없어도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그게? 그럼 빌리는 거죠. 담보로 정하고. 그것도 부채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사채, 채자가 들어 사채, 회사채, 사채, 담보 신탁. 담보신탁하면 뭐겠어요? 담보라 말이 나왔잖아요. 돈을 빌린다는 얘기죠. 전부 다 뭐예요? 부채금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이제 구별을 하시면 돼요. 사실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이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펀드는 배당이 이거 쉽잖아요. 신디케이션을 뭐로 번역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투자자 모집 이렇게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거는 이게 자금을 이제 모아서 나중에 실적에 따라 이렇게 배당하는 거죠. 그럼 정해진 이자 주는 게 아니고요. 이자 주는 경우에 우리 투자자 모집한단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도 이게 금융기관이 보통은 대출을 해주지만 조인트 벤처에서는 금융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해, 지분.
지분으로 참여한다는 게 다 바로 뭐란 얘기예요?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해주는 건 다 지분금융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복습을 하고요. 오늘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 하고요. 요 다음에 하는 마케팅이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가장 분량이 적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낮은 편이에요. 요 부분을 이제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 관리 활동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하고요.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자, 요 세 가지 주제를 위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13문제가 나왔는데, 최근 10년간. 13문제 중에 11문제가 여기서 정답이 나왔고요. 두 문제가 지금 요 밑에 쓰는 거예요. 두 문제가. 그러니까 부동산 관리에서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이 있고요. 임대료 산정 방법이 있어요. 임대료 산정. 다음에 뭐 건물 생애 주기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두 문제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3문제 중에 11문제, 여기서 두 문제면 사실 이거 안 봐도, 이것만 봐도 별 지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출제를 할 때 뭐 요것만 지문을 다섯 개, 요것만 지문 다섯 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문들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막 짬뽕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내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13분의 11, 13분의 2 이런 기준은 뭔가 하면은 정답 지문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답 지문.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여기서 11번이 됐고 여기서는 두 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문들이 언급은 돼요. 이것들도 언급은 되는데 정답 지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줄인 부분을 확실하게 알면 혹시라도 지문 다섯 개 중에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정답 찾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차라리 범위를 줄여서 확실하게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출제 빈도 자체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뭘 위주로 하시라고요. 이거 위주로. 그러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비중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그 출제의 비중 강도를 봐가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적당하게 분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을 보면은 관리 영역은 이제 영역이 좀 넓고 좁고 더 좁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이렇게. 자, 여기서는 제가 다른 곳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여기서는 영어 단어를 써드리죠. 여기 이제 asset이라는 단어를 써드리고 여기는 property라는 단어를 써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자산이라고 하면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자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관리하더라도 다른 자산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 하고요. 다른 자산은 신경 쓰지 않고 딱 맡은 곳 부동산만 신경 쓰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산 관리는 예를 들어 뭐 집사가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집사. 집사 있잖아요. 이 어떤 사람의 집사라고 하면은 그 전반적인 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 집사잖아요. 그런 경우에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특정 고 부동산만 놓고 보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리라고 할 때는 다른 자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운영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좁은 거죠. 그래서 얘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소유주 부를 극대화. 소유주 부니까 이제 부자 부죠. 부자 부는 부를 극대화. 근데 요거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부동산. 해당 부동산.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그래서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가. 물론 이제 여기서가요. 해당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해서
그 소유주의 부를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예, 여기서는 다른 자산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자산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면 경우에 따라 부동산 보유 비중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하면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수도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까지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그럼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죠. 해당 부동산만 봐야 되니까. 그 부동산에 대해서 뭐 비용 지출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 부동산의 수입이 어떻게 되려는지, 그 부동산의 임차인을 어떻게 유치하려든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더 영역이 좁아지죠. 시설 관리니까. 그 부동산 내부의 시설 유지 관리니까. 예, 여기서 가장 소극적 관리가 이거라 볼 수 있고요. 가장 적극적 관리가, 예, 이 자산 관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재의 항목들을 보시면은, 404쪽에 그 위에 있는 이제, 404쪽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405쪽에 그 항목들을 보시면은, 그 보통 가장 쉬운 게 이제 그 맨 위에 포트폴리오 관리 및 분석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부동산 매입 및 매각. 이게 제일 이제 쉽고요. 그 다음에 재투자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물만 놓고 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3번과 5번은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그 밑에 부동산 관리에서는 1, 2, 3, 4, 5번이 모두 다, 앞에다가 건물을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건물 수익 목표 수립, 건물 자본적 및 수익적 지출 계획 수립, 뭐 이런 식으로 건물 연간 예산 수립 이런 식으로 건물에 다 초점 맞춰서 생각하면은 다 연결이 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거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효용의 지속 기간이 짧은 것들이에요. 1년 이내요. 수익적 지출은 효용 지속 기간이 1년 이내. 예를 들어서 우리 보험료 내죠. 매달 매달 보험료 내잖아요. 그거는 한 달밖에 효력이 지속하지 않죠. 매달 매달 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효용 지속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대수선 같은 거 해보세요. 대수선. 대수선 하면은 그게 효용 지속기간이 길죠. 이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은 이제 효용이 지속기간인 거, 뭐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년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잖아요. 페인트 칠하면 몇 년 가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테리어 새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인테리어 새로 바꾸면 그거 몇 년 바꾸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무슨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그런 걸 이제 신경 쓴 겁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리가 제일 쉽죠. 이건 뭐 여러분이 확인만 하셔도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은 부동산 관리 내용은 법경기예요. 법경기. 부동산 관리 내용. 자, 이거는 이제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이것도 출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거 묻거든요. 이게 여기에 속하는 거냐, 여기에 속하는 거냐, 여기에 속하는 거냐. 여기서도 법적 관리에 속하는 거냐, 경제적 관리에 속하는 거냐,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거냐. 소속을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법적 관리는 주로 이제 권리라는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계약 또는 예약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조심하면 되는 거죠. 예, 권리 측면을 주로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 예, 집 살 때 대출 받았어요. 예, 대출 받았는데, 그, 만기가 다 돼서 이제 다 갚았어요. 이제 매달 매달 이제, 이제 자동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끝나면은, 말수는 자동으로 해주나요?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돈 다 갚았으면? 자기가 직접 가서 말수해야 되나요? 아, 자기가 가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돈을 다 갚았는데, 은행에 다 갚았어요. 그게 등기부에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소시키는 건 무슨 관리? 그런 게 법적 관리라, 법적 관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제한사항이 남아있다면 그런 거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법적 관리, 권리 관계 조정하는 거예요. 권리 관계 조정, 또 권리 분석. 이런 건 이제 사법적인 측면이죠. 또는 이제 공법상 측면에서도 뭐, 지목을 변경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법적 관리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 관리라는 게 뭐겠어요? 돈 들어오고 나가고 수익이나 비용 또는 가치, 가격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지 관리.
돈 들어가 나니까 회계 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는 이제 인력 관리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인력 관리. 부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리고 기술적 관리하면은 뭐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것들. 위생 설비, 보안 보전. 보전은 뭐예요? 보전은 현상 유지라고 그랬죠. 현상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유지 관리. 유지 관리가 뭐란 얘기예요? 이게 기술적 관리에 속한다는 얘기죠. 유지, 현상 유지 이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 기술적 관리 다음에 나오죠. 유지 관리라는 게. 유지 관리라는 게 나오죠. 유지 활동. 408쪽에 중간쯤 있잖아요. 유지 활동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유지 관리 이제 예방적 유지도 있고 또 뭐예요? 대응적 유지도 있고 일상적 유지도 있고 이렇게 유지 활동이 있잖아요. 이건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요거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거고 일상적 유지는 정기적 유지라 그래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 매주 체크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체크하는 거, 분기별로 체크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항목을 정해놓고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게 일상적 유지.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유지 활동이 이게 기술적 관리죠. 보존 활동, 현재 현상 유지. 구별만 하면 되는 정도예요. 뭐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제일 많이 질문한 게 관리 방식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질문한 게 관리 영역이에요. 관리 방식은 뭐예요? 관리 방식은 자위혼 하죠. 자위혼.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는 거, 위탁하는 거, 혼합하는 거. 여기서 혼합 관리로 왔다가 위탁 관리로 가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 이제 혼합 관리로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는 법적 관리나 경제적 관리를 하고요. 위탁하는 거는 기술적 관리. 이걸 이렇게 이제 많이 섞어요. 그죠? 이런 이제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청소 같은 거라든가 보안 이런 것들을 외부 업체에다가 위탁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 관리죠.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자기하고. 여기는 이제 장단점을 좀 비교해야 되죠. 장단점을 비교해서 보통 이제 자가 관리의 장점이 위탁 관리 단점, 그다음에 자가 관리 단점이 위탁 관리 장점. 그럼 혼합 관리의 경우에는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전형적인 장점과 단점을 체크하면 되죠. 혼합관리 전형적인 장점은 과도기에 적합한 방법이라 그래요. 과도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 중간에. 그 다음에 가장 전형적인 단점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함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그 장단점과 관련해서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관리 410쪽이죠. 410쪽 예제 문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 경제 및 법률 등을 포함하는 포괄하는 복합 개념이다. 맞죠? 그다음에 직접 관리 방식은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자,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위탁 해야만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요. 자기가 직접 하면 오히려 타성에 젖을 수가 있죠. 타성에 젖는다는 게 뭐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데 그게 그 일상적인 업무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새로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그 계속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것이 타성에 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타성에 젖는다 이런 거를. 보통 평소에 어디서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 공부하러 오면서 경험해 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뭐 공부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예, 오기는 오는데 한 달도 되기도 전에 그냥 못 만나는 거죠. 못 만나. 왔다 이러면 이제 타성이 젖는 거예요. 이러면 타성이 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기만 하는 예, 학생들 애들도 똑같고요. 애들도 일어나면은 그냥 의뢰 그냥 가는 거겠거니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오후에 해질 무렵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가방 들고 나가자. 맞잖아요. 낮잠 안 해보셨나 보네. 해봤죠. 해봤어요. 저도 다 해봤어요. 이게 낮잠 자고 일어나서 어스름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침하고 저녁하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근데 아무도 없어. 다 갖는 것 같아. 여기까지 가방 들고 가는 거죠. 이게 타성에 젖는 거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항상 깨 있어야 돼. 정신이. 정신이 깨 있어야 돼. 예, 아무튼 2번 그래서 들렸고요. 3번의 간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자치 관리 방식보다 불리하다. 맞죠? 이거요. 내부 사정 외부로 다 나가요.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 관리가 위탁 관리예요. 자치 관리예요. 위탁 관리예요. 그럼 위탁 관리면은 그 관리 업체에서 다 이렇게 소장을 보내거든요. 예, 그럼 이제 관리 업체가 이 관리하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리 용역 업체라 그러죠. 근데 이제 회사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많잖아요. 이렇게. 예, 규모 큰 데는 전국적이에요. 근데 전국적인 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이제 같은 지역에서 좀 하는데 서울은 굉장히 크죠. 서울은. 서울은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에요. 어떤 아파트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아파트 무슨 문제가 있고 다 집계가 돼. 다 집계가 돼.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무슨 아파트 문제 있는 거 다 나와요. 그 내부 사정이 다 예, 외부로 나가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은 어디 직원이에요? 그 아파트 그 용역 업체 직원이에요. 법적으로. 예, 거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거기에 저기 아니에요. 직원은. 거기는 이제 이제 입주자 대표의 그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극진히 모시긴 해야 되죠. 왜 계속 이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직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부로 다 기밀이 다 나가는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기밀 유지라는 측면에서는 자치 관리가 유리한 거죠.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요. 그다음에 혼합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의 표현이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앞부분, 콤마 앞부분은 직접 관리의 장점이고 뒷부분은 위탁 관리의 장점이고 이게 그 각각의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임대료 산정 방법은 자 임차인 선정 기준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안에서는 그 키워드가 유대성이에요. 유대성. 다른 임차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요. 당연한 얘기겠죠. 가능 매상고 충분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다음에 사무용 공업용 부동산은 적합성이에요. 적합성.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 건물하고 들어와서 공업 활동을 하는 그 활동과 적합해야 되지. 적합하지 않으면은 분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공업 활동이라는 게 뭐 공급 처리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 컴프레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뭐 폐수 처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용량이나 그 능력 이런 것들하고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뽑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총 임대차는 주로 주거용의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데요. 그 임대인한테 이제 총 임대료를 주는 거죠. 이를 수령한 임대인이 부동산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근데 순임대차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요. 그 외에 영업 경비는 임대인과의 사전 협상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총임대차는 주로 이제 주거용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러면 이제 임차인이
그 뭐 청소 용역이라든가 또는 뭐 보안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누구한테 할지는 임차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다 임대인이 예,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요거는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인데 요거는 임차인이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임대인하고 협상을 해서 예, 그게 차이점이고요. 예, 보통 이제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3차 순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다음에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입니다. 총수입 중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보통 이제 매장형 부동산의 경우인데 왜냐하면은 예, 매상이 올라가잖아요. 매상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임대료도 많이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보통 매장형 부동산의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찾는 만큼 그만큼 비용 발생도 더 많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뭐 사람들이 화장실을 써도 한 번을 더 써도 더 쓸 거고요. 엘리베이터를 한 번을 이용해도 더 이용을 할 것이고요. 먼지가 더 딸려 들어와도 딸려 들어올 거고요. 청소를 한 번을 해도 더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비용,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뭐도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예, 매출도 올라간다고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비용 예,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건물의 생애 주기는 요거는 그 표시는 세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게 세 번이 아니고요. 지문으로 등장한 것을 말해요. 지문으로 등장은 했는데 정답 지문은 한 번만 정답 지문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번인데 그게 순서가 전개발 단계 요거는 건축 이전 단계죠. 개발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발 전 단계. 그러니까 이때는 각종 계획을 하는 단계죠. 계획 예측을 하는 단계고 그럼 신축 단계는 실제로 건물을 짓는 거죠. 자, 이거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장기간은 아니에요. 이제 넘어가시면은 3번 단계를 좀 주의를 하면 돼요. 3번. 왜냐하면은 가장 장기간이 안정 단계예요. 가장 장기간이 안정 단계고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익이 발생한다면은 주로 어떤 시기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안정 단계에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것도 안정 단계, 경제적 관리.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노후 단계하고 비교할 때 그 디귿, 대수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자본적 지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수선, 자본적 지출을 해야 된다면 그거를 노후 단계로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정 단계에서 해야 돼, 안정 단계에서. 왜냐하면 노후 단계는 그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악화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것을 효과를 못 보고 돈만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 단계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그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좀 쉬고요. 마케팅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